일출이 6시 57분인데 한 7시 한 3분쯤 되면 더 오르겠네. 5시 3분? 하여튼 내가 지금 독도 볼 때냐? 독도, 울릉도, 내가 동해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거기서 차례차례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신선생님, 나는 담 이제 다 떼고 왔는데 뭐 하고 계셔요? 청소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바닥 청소요? 예. 아유, 뭐 매일 닦는데 또 닦아야 돼요? 아, 먼지가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예. 예, 그것이 닦아줄 것 같은데. 겨울에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예. 그거 놔두세요. 스탠바겠어요. 예, 다 놔뒀는데? 그래요? 예. 예. 지금 공양 드렸잖아요. 선생님, 오늘 힘들다고 오늘 11시부터 왜 찡찡거리면서 밥 달라고 그랬지? 아, 배가 고파가지고요. 막 힘들었습니다, 스님. 뭐 하셨어요? 아, 저 원두막 옆에 있는 그 효소단지요. 그거 이제 비운다고요. 낑낑대면서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점심 공양입니다, 점심 공양. 잘 먹겠습니다. 전에는 생수 드시고, 12시에 딱 점심 드셨잖아. 오늘 11시에 밥 달라 했어요. 11시에. 밥 지금 뭐 실컷 드시고 오늘 뭐 드셨어요? 오늘 고구마하고요, 이제 과일하고, 그다음 이제 호박 그거 이제 호박하고요, 또 생채 나물 이렇게 먹었습니다. 견과류 넣고 그죠? 예. 손에 지금 뭐 쥐고 있어? 아, 이거 아몬드요. 아몬드 먹고 있어요. 이거 견과류. 아몬드를 계속 드시고 계시네? 예. 맛있잖아요, 이거. 맛있어요, 이거. 맛있어요? 응, 맛있어요. 계속 꾹꾹 씹어갖고 드시고 계시네? 요차 마시면서요. 요 간식으로 이렇게 먹고 있어요. 차 마시면서요? 예. 차도 한 모금 드세요. 응. 여기 와가지고 이제 한달 보름이 됐는데, 신선생, 예. 여기 어쩌다가 오게 됐습니까? 어쩌다 오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여기 하동에, 여기가 운둔처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곳인데, 나는 그때 타판 날 태풍이 막 몰아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너무나 바람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아왜 이러지 바람이 왜 이렇게 심하지 하고 딱 내다보는데 내차 옆에 흰차 하나가 있더라고 조그만한 게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태풍 불고 비바람 치는데 여길 찾아온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어떤 힘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왔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렸다고요? 예. 아니, 그런데 내가 너무나 웃긴 게, 여기 주소도 없었고, 그럼 저에 대한 정보도 없었는데, 어떻게 오신 거예요? 진짜 찾아온 게. 유일하게 이제 유튜브 그 뱀한테 물렸는 거요. 예. 그거 이제 단서를 했어요. 그 한국 기행.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왔죠. 한국 기행을 또 봤어요? 예. 근데 뭐, 그 전에 유튜브 안 봤다면서요. 예. 근데 어떻게 한국 기행은 볼줄 알았어요? 아, 유튜브 보고 난 뒤에 한국 기행이 또 나오더라고요. 스님에 관한 게.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그거 이제 단서로 해가지고요. 예. 이제 계속 이제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근데 단서를 왜 저한테 추적해 왔냐고요? 아, 뱀의 해독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뭐, 신선생도 그럼 뱀에 물렸던 거예요? 예.
저는 8월 26일 날 밤에 물렸습니다. 8월 26일 밤에 예. 독사한테 물렸어요? 예. 병원에 얼마나 가 있었는데요? 한 3일 정도 입원했는 것 같네요. 저랑 비슷하네요. 저는 이틀, 3일, 저도 3일째 내 나오게 나온 것 같네. 예. 그리고 그 부기가 좀 덜 빠져가지고 해독제가 예. 궁금했었던 거죠. 예. 다리도 아프고 한데 어디 가서 그러면은 유튜브를 보신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저는 이렇게 그 대구 이제 그 비서의 산 쪽에 거기 이제 읍내에 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읍내 도서관에 가서 봤습니다. 컴퓨터를. 저는 컴퓨터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읍내 이제 도서관 가서 이제 컴퓨터를 이제 검색하다가 이렇게 알게 됐죠. 해독제 하니까 제가 영상이 뜨던가요? 예. 뱀 해독제 딱 치니까요. 딱 뜨더라고 먼저. 그래가지고 아니 사람이 유튜브를 뭐 보다 보면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닌데 그 유튜브를 봤다고 해서 그 사람 만나러 온다는 거는 조금 좀 뭐 흔하지 않는 일이거든요. 모든 예. 일상적으로. 예. 그런데 찾아와가지고 대뜸 책을 줬잖아요 나한테. 예. 이해할 수 없지요 이거는요. 예. 이해하기 힘들고요. 예. 이거는 우주적인 의식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니까요. 예. 의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는 사람만이 이 비밀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여기 와가지고 타판 예. 날 오셔가지고 예. 그 다음날 우리 집에 별 한번 둘러보고 예. 가셨잖아요. 예. 근데 마지막에 우리 집에 와서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거는 어떻게 결심한 거예요? 이제 돌아가가지고 다시 명상을 했죠. 예. 내가 이제 여기서 이제 수행할 곳인가 예. 아주 깊이 있게 이제 명상을 통해서 이걸 확신을 가지고요. 예. 그래 다시 오게 됐죠. 여기 와보니까 예. 당신이 공부하는 보림지로서 예. 운둔지로서 괜찮았던가요? 예. 아주 그 최고의 적합한 장소고요. 예. 프라나 호흡식을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 친선생이 말하는 그 김수로왕하고 허황후라는 분이 예. 그 구지봉에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집이 여기가 구재봉입니다. 예. 예. 그 짝대기 하나 차이로 이제 그래 됐고요. 예. 허황후라는 분은 허황옥이잖아요. 예. 저는 또 석가 이름이 화옥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뭔가 유추를 해보니까 거꾸로 돌리든 앞으로 돌리든 예. 뭐 단추가 좀 끼어지는 느낌이 좀 전 들어요. 그렇죠. 예. 우리 선님께서는 허황옥처럼요. 이렇게 아주 세계적인 존재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김수로왕과 허왕후도 프라나 호흡식을 했거든요. 음식을 먹지 않고 전혀 살아가는 삶. 뭐 어떻게 수행을 했다는 건 자세한 거는 문헌에는 잘 나타나 있지는 않죠? 예. 옛날에 그런 도인들이 그런 것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 그 맥을 이었을 건데 어쨌든 어느 대에서 끊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음식을 안 먹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이제 찾아가는 그 길에 신선생이 오시고 한 달 보름이 됐는데 이렇게 오늘 이제 궁금해갖고 지금 저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아마 분명히 저분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그렇게 계시는지 또 일을 원하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렇죠. 예. 뭐 이거는 이해하기가 좀 힘들지요. 지적으로는. 일찍 앞두고 이제 하음사 스님 찾아뵙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 예. 반영하십시오. 결제 앞두고요. 예. 스님 찾아뵙고 이제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결제 준비해야죠. 예. 동안거에 내면으로 깊은 명상을 이렇게 하는 시기입니다. 명상하는 잠. 예. 예. 토마토인데 스님 방에 이렇게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놓으니까 아, 멋스럽네요.
제가 요 스님한테 드린 선물이 있는데. 고모. 내 뿔을 한번 주고. 아, 내 뿔이라고 그러죠. 팔아먹으려고 그랬어요. 대구에 쓰다가. 아, 그래야? 예. 뭐 하다 국수 생각나면 오면 되잖아. 국수는 오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그래? 예. 아, 마지막이란 단어만 들어. 아니, 일상이 끊어질 것 같은데요? 모르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야, 거북나무를 우리 여기는. 이건 저보다 없어요. 저 때문에 오는 거예요. 국수는 제가 먹고 싶어서 온 거예요. 어쨌든. 예, 마지막이란 건 없으니까. 예. 그래, 두고 봐야지. 예, 알겠습니다. 예. 어제 딱 괜찮죠? 뭐를 잃어버리면 이제 그가 없어. 나만 아는 거라고. 이제 우리 큰 신호도 끝났지 뭐. 다섯 명이 그만을 죽었어. 죽어져. 죽을 수 없고 태워지지 않는 것이 그 자리인데. 제가 이제 알아서 마시겠습니다. 두 잔만 마시겠습니다. 두 잔만. 석잔 한 잔. 석잔? 석잔 마시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 더 드세요. 아, 맛있다. 네. 요즘 결제는 어떻게 마음먹고 지낼까요? 하던 대로 해요. 네. 뭐. 아, 국수 먹고 와가지고 법안 스님들 둘이 오셔서 그 삼거리 냉면집에서 예, 따끈따끈한 국수 먹고 와가지고 이제 차 한잔 하려고 요 스님들은 국수를 두 그릇씩 먹어버려. 아주 그냥 국수 박사들을 오랜만에 만났구만. 아이고 이 나이에 감세보사 그 우리 저 대전보사 토굴에 좋은 향을 구해놨으니까 이제 언제 오시면은 그 토굴에다 향 하나 다 피우면 이제 도량 선신들이 춤추지. 티즈가 있었어요? 마티즈가. 어. 그런데 이제 먼저 그 타고 왔죠. 예, 그 마티즈하고 내 차랑 같이 놔뒀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거를 폐차시키자 그랬어요. 그래 얼른 이제 폐차를 시켜서 이제 갑자기 이제 폐차가 된 거예요. 근데 내 차랑 내 그 니로랑 이런 마티즈랑 같이 옆에 있었거 늘. 근데 조금 전까지 내 차로 이제 폐차시키고 내 차로 타고 올라고 따라갔거든요. 갑자기 니로가 끙끙끙끙 울더라고요. 뭐가? 울어요. 뭐가? 니로 차가. 그게? 보내고 나서, 마티즈를 보내고 나서, 폐차라요, 폐차장에. 지가 봤어요, 끌려가는 거를. 이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꼬르륵꼬르륵꼬르륵 하더니요. 이상하네. 완전 블랙아웃 돼버린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배터리도 다 있었고, 조금 전까지 운전을 했는데. 그냥 이유도 없어. 블랙아웃 딱 돼버린 거야. 그런 법도 있나? 신선생님 이야기해보세요. 왜 그랬는지. 근데 이제 그것도 같이 주인이 오래 있으니까. 예. 같이 옆에 있으니까요. 이렇게 친구처럼 이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다 의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스님. 우리 지금 선원장이 차를 몇십 년, 큰 차를 갖다 몇십 년 타가지고 꺼짐이 벗겨졌어. 예. 그래 내가 이제 선원장 바꾸고 그러니까 차를 바꿔라. 그래 이제 바꿨어. 바꿨는데 이분이 몇 년 남 헌차를 몇 년 타놓으니까 헌차라도 애착이 생겨가지고 기름을 만땅 채워서 보낸 거라. 그 눈물 났다네. 그래요. 그죠. 내 거 저 여기까지 와서 견해 가는데 울었대. 그래요. 헌차를 폐차장으로 가는데도 기름 가득 채웠어. 이제 그 사람 가서 기름 빼먹었지. 그 이 신선생은 그리고 울고 있는 거야. 햇빛에 비춰가지고 토마토가 이쁘지. 예, 예. 저 좀 보내주세요. 보내줬어. 요것도 그걸 언제 찍었대요? 그
좋잖아. 귀신처럼. 사기는 몰래 죽여. 귀신도 모르겠지만. 녹차에다 황출로 반죽을 한 건데. 예. 겁나 귀여운 차. 이게요. 또 발효도 몇 년 됐고. 아, 그래요. 토크지 않고 편안한 좋은 차. 예. 몸에 기를 돌려주구나. 지금 어찌 편하게 대해주시니까 일반인들한테는 좋아할 것 같아요. 내세울 것도 없고 서로 인간적으로 사는 게 좋지 뭐. 예. 어쨌든 인연들이 그렇게 다 만나가지고 좋은 도발이면 좋은 거예요. 마치로 배룩 서마를 꽂고 가. 뭘 꽂아. 중성이는 못 들었는데. 얼마나 달라고. 신선생. 예. 신선생님 그런 생각 들어요? 스님 별나다. 여기는 순수한데 뭘 알아.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런 마음 없어요. 전혀. 마음이 그냥 백지 상태. 바로 백지 상태가. 그럼 나름대로 자기 그 생각이 있는데 전혀 화도 안 나고 내가 뭐라 해도 아무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죠 나도. 아, 뭐 다야 뭐 일으키지 그 전혀 상관이 없는데. 예, 싸울 일도 없고 뭐 그러니까 그 부딪힐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진정한 법안이요. 그렇게만 하면서 서로 뭐 의지한 의지가 되고 얼마나 좋냐고. 아니 저는 첫째는 저는 밖에 일을 잘할 수는 있어요. 무거운 거 짐 짓고 농사 짓는 거 잘하지만 안 살림을 못해요, 제가. 이 신선생은 안 살림을 잘해요, 스님. 그러니까 아주 완전 극과 극이군요. 예. 네. 그 저런 무거운 짐은 어려운 거 내가 할게. 안 살림을 하거라 하니까 안 살림. 스타일도 와 있더냐. 넌 차이게. 아, 스님은 저는 주부 구단이에요. 저는 스님같이 살이면 안 살아요. 저는 심플하면서 깔끔하고 이러면서 싹 갖다 버려버리더라고. 전부 다 없어 살림이. 우리도 그 국민학교 다닐 때도 학교 갔다 오면은 막 엄마가 방에 뭐 늘어놓잖아. 싹 마루에다 내 마루가 개우는 게 앉아있어. 그 엄마가 뭐라고 철이나 그렇게 살면 봐. 스님도? 그러면 결국 철이 올 그날 나이 들어서 지정을 싹 밖으로 다리 또 태우는 해갖고 곰도 완전 곰으로 만들어요. 그래 이 진화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공이라는 거야. 공 상태라는 거야. 세상에 뭐 없어요. 다 버려버리는 거야. 공은 없어요.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예요. 아, 나 무슨 징그럽더라고 나중에는. 그게 그래. 우리 집이 길이 험악했는데요. 아, 이상하게 신선생 오고 나서 이 길이 이렇게 꼬골창인데 깨골창을 메꾸고요. 수로를 놓고 이쪽까지 해서 길이 넓어진 거예요. 그 우리 들어가는 길이 군청에서 길이 이제 해줬어. 산길을 지금 넓혀줬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까지 하면 거의 내일 모레. 우연찮게. 예, 우연찮게 그런 거야. 그게 뭐 산불 예방으로 차단이라 그런가? 그건 아니고 뭐 어쨌든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길이 이번에는 이제 넓어져요. 국수 생각나면 조만간 뵙시다. 이제 우리 결제 여기서 하고 가는 겁니다. 예. 예. 그 여기 이제 결제 기간이라 손님들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죠? 아니에요.